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빈입니다. 두 번째 촬영. 아 지금 새로운 작업, 복층형 카니발 복층형 평탄화 작업을 했는데, 평탄화 복층형 작업. 네, 어쨌든 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2000 아닌가? 아 스타렉스 아니잖아. 그랜드 카니발 2011년식 11인승 차량을 시트 타이거하고 5인승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입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핫하신 두리번 TV 선생님이 만드신 차량이랑 똑같은 거죠. 이 차가 아니면 이거는 이 구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2열 시트가 이렇게 조개처럼 이렇게 앞으로 딱 이렇게 폴더폰처럼 앞으로 딱 접혀야지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공방에 이제 2x2 각목이 있어서 이걸로 저희가 이제 재단해서 넣어드렸고, 위에는 이제 자작나무판 15T 코팅 자재, 종 자재 사용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재단 그죠? 인가공을 맡기신 거죠. 왜냐면은 두리번 TV에서 이제 사이즈랑 이런 걸 알려주셨고, 그 영상을 보시고 직접 이제 재단하거나 조립하는 게 이제 어려우시니까 또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그 임가공을 문의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제 요거는 이제 임가공으로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팔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립까지 저희가 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조립은 좀 힘들 것 같고 재단까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기억해주세요. 자, 저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조립을 해서 이제 영상으로만 보다가 해봤는데, 역시 두리번 TV 선생님 잘 만드셨습니다. 딱 보시면 그 머리 헤드 만드신 것도 지금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사람 모양이네요. 헤드, 몸통, 다리, 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두리번 TV 선생님은 12T로 만드셨지만 저희는 이제 상판은 좀 더 짱짱해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15T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갖고 이제 지금 설치가 다 된 상태고요. 사이즈 잠깐만, 대기 사이즈 재보면 지금 헤드부터, 정확하게 헤드부터 밑에까지 하면 170. 이제 위층에서는 보통 아이들을 재우려고 만드신 거기 때문에 170이면은 뭐 아이들이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여기 그 아이들이 9살 6살? 네. 아 9세 6세 이제 어린아이들이 여기 아까 누워봤었는데 뭐 널널합니다. 뭐 운동장 느낌? 뛰어놀 수 있는 이게 무슨 소리야? 자꾸 나오고 어? 너무 귀여워. 여기 옆에 폭은 1600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랜드 카니발이나 요새 나오는 이제 올류 카니발, 그 다음에 더뉴 카니발 거의 다 폭이 1600 정도 나옵니다. 제가 만들었던 복층형 같은 경우에는 1620으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1600 기준으로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1600 기준.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틀린 점이 있다면 그냥 소소하게 여기 이제 손잡이 부분, 손잡이 이제 옮기실 때 이게 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들고 옮길 때 손잡이가 있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손잡이 만들어 드렸고요. 한 가지 그 조금 이제 이게 시트랑 여기에 순수하게 쓰려다 보면은 시트 쪽이 여기 보시면 컵홀더보다 살짝 낮습니다. 그 경사가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cm? 뭐 크게 경사가 나진 않는데, 그거를 이제 두리번 TV 선생님께서는 밑에 뭘 받쳤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살짝 그 경사가 져서 제가 이게 이쪽으로 어차피 이제 재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드려야지. 어떻게 보여드리나? 이걸? 이거야? 우와! 여기 보시면 여기 판을 제가 우리 그 구독자님 모르게 제가 그냥 알아서 이제 잴 때, 사이즈 잴 때 아 여기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아직 우리 그 문의 주신 분은 아직 이걸 못 보셨습니다. 이따가 설명 드려야죠. 제가 한 거라고. 아, 그리고 이제 팬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려볼까? 내려가나? 이거 어디? 내린 다음에 얘를 그리고 헤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 제 성인인데 아까 아이들만 올라왔을 때 저는 지금 처음 올라오는데 이 밑에서 시트가 받쳐주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이제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처럼 잘 받쳐주고요. 이쪽 끝에도 보시면 처지나 받쳐주죠. 여기 이제 강목과 옆에 이제 프레임이 받쳐주기 때문에 뭐 성인이 중간에 올라가도 처지는 느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3명까지도 위에 올라가도 문제 없이 주무신 것 같고, 밑에 같은 경우에도 레일을 이제 2열 레일을 앞으로 쭉 빼니까 길이가 180 한 1 정도, 181은 나온 것 같습니다. 180 정도? 이 정도면 뭐 이제 성인 두 분이 여기다가 이제 뭐 발포 매트나 뭐 자축 매트 같은 거 누르고 이렇게 하셔도 주무시면 되죠. 이렇게 주무셔도 머리가 안 닿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이 공간을 앉아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이제 아이 한두 명 있고 밑에서 이제 오순도순 차 안에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잘 맞네요. 내 양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엉클 케빈의 평탄화시키기 성공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 경첩, 저는 일단은 치수에 맞게 저희 제품들은 제가 만드는 평탄화는 상판을 거의 이제 그 고정된 사이즈로 만들기 때문에 뭐 이제 경첩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요거는 지금 경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이제 붙여져야 되니까 요거 이제 재단하고 이런 거는 제가 좀 이번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심히 해드리려고 최대한 잘 해드렸고,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그런 뭐 뭐야 경첩 가공 이런 거는 제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임가공 재단까지는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다른 스타일, 뭐 나는 어떻게 독특하게 하고 싶다 문의 주시면 여기 나와. 엉클 케빈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엉클 케빈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지? 이거 제가 그럴 줄 알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잴때 보니까 거칠 게 없어요.